안녕하세요. 불안 영어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았으나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 오늘의 북 리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책,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The Emperor of All Melodies입니다. 제가 다시는 북 리뷰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놈의 책 때문이었어요. 이놈의 책이 500페이지 거의 달하는, 470페이지 정도 달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읽는데 두달 정도가 꼬박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읽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번 북 리뷰를 올려봅니다. 책 소개를 다시 정식으로 하면 제목은 The Emperor of Melody이고요. 부제는 A Biography of Cancer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Siddhartha Mukherjee라고 적혀 있네요. 저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분인데 시타르타는 우리가 그 부처님 이름이 시타르타잖아요. 그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약간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시드라고 그 자신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이 시타르타 무커지라는 사람은요, 캔서 피지션, 그암 의사, 암 전문 의사는 영어로 oncologist라고 하거든요. 이 oncologist가 그 암에 대해서 적은 책입니다. 이 질병의 황제라는 제목인 암을 바로 이 책에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암이랑 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와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적혀 있는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트를 적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기원전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암 증상이 뭐 적혀 있었던 문서들이나 그걸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적혀 있는 그막 옛날 고대 문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1800년대 후반에 존 홉킨스에 있는 호스테드라는 의사가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암에 대해서는 약간 대가였대요. 그 사람이 수행한 그 의료술 이름이 Radical Mastectomy였어요. 그래서 Radical은 완전 극적인, 그리고 Mastectomy는 절제술을 Mastectomy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스테드라는 분이 암을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얘를 특히 유방암을 그렇게 많이 치료를 했는데, 유방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암이 좀 위험한 이유는 그게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이 조그맣을 때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므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유방암이 있으면요, 이 가슴뿐만 아니라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에서 여기 막 진짜 어깨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진짜 여기에 가슴에 있는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렇게 어깨가 완전 굽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휠 정도로, 여기에 정말 이 가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레디컬하게 마스텍토미 절제술을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호스테드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방법보다 그래도 사람이 그 유방암 치료 확률이랑 그 다음에 생존 확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약간 디폴트 수술로 남아 디폴트인 수술로 유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 완전 이 몸을 다 드러낼 정도의 레디컬 마스텍토미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예를 들면 색소를 만드는 기술이랑, 그래서 그 연료, 색소 연료 만드는 기술, 그리고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그 화학 살상 무기로 쓰려고 했던 막 가스 같은 것 중에서 또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어떻게 키모테라피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또 메리 큐리 선생님이 레디움을 발견한 거에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암을 유발을 하는지, 그 퀴리 선생님도 백혈병을 영어로 루키미아라고 하거든요. 그 루키미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레디움에서 아니면 또 엑스레이로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암을 연구를 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그 1990년대쯤 병원에서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캠페인으로 만들고 내셔널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뭐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같은 그런 국가 연구원 같은 게 세워졌는지, 그렇게 또그 돈을 내는 펀딩에 대한 역사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또 암은 여태까지 암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왜 암을
암이 왜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프리벤션 할수 있는지, 뭐 그거 그 그런 또 그러한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막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이런 거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방대한 주제에 암과 관련된 주제가 암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기로 결심을 한 거는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그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샘 해리스라는 분이 팟캐스트에서 이 시달타 무커지님을 인터뷰한 것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정말 딸린다고 생각했던 분야가요, 과학 분야, 의학 분야, 뭐 질병 분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후두암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상풍 주사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후두가 어딘지 모르고 정확하게 파상풍 주사가 왜 필요한지, 파상풍이 뭔지는 약간 모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상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안 살고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에 딱 오니까 그러한 약간 그냥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단어들을 제가 많이 모른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게 과학이랑 의학이랑 막 약 이름 이런 분야였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약간 배워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감으로써 배워나가는 건데,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책, 교과서로 이런 거를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책을 읽을 때 아니면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볼 때 항상 약간 과학 분야, 뭐 의학 분야, 천문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제 보케뷸러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들은 다음에 아, 나 이거를 꼭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암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영어 용어를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랑 그 보케뷸러리도 되게 화려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보통 책을 읽을 때 정말 술술술 읽는 책 아니면은 저는 거의 모르는 단어를 거의 99% 찾아가면서 읽거든요. 찾아가고 여기다가 무슨 뜻인지 적어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정말 의학에 관련, 암에 대한 관련, 그냥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과연 추천을 하느냐, 저는 이거는 5스타 만점에 5스타는 주는데 이거를 영어 공부용으로는 사실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길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의학적이어가지고 정말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을 해드리는 책인데, 그냥 영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그리고 영어가 약간 고급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많이 버거울 수 있어서 추천은 잘 해드리지 않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아빠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스24에서 찾아봤어요. 번역된 책이 있는지. 근데 이게 조금 새 책이기도 하고 별로 인기도 없을 책이어서 그런지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원서로 된 것만 예스24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영어가 굉장히 최상 난이도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게 좀 길고 어렵고 내용도 많은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되게 두서없이 쫑알쫑알 그냥 이렇게 주저리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회가 있으시면은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북 리뷰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안녕!